Korean. 한마디로 정해하자면 고생끝내 오는 것이에요. 가끔 이 기분을 느끼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K-Wave Korean 인사드립니다. Hello. 아, 근데 이 기분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라면 월급 아닐까요? 아, 비슷하지만 땡 틀렸습니다. 월급? 아, 고생 끝에 얻는. 저요 저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정답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고진감래. 아~ 이 사람 이혼하는 걸 보기 싫으면 독립하세요. 이혼은 안 되죠, 영수. 우리 집안 이혼 같은 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안 하셨구만. 우리 집안 콩가루 집안 만들지 마세요. 이미 콩가루야. 조용히 얘기 집이야. 언니. 참은 김에 좀만 더 참으셔. 고생 끝에 낙이 온다잖아요. 고생 끝에 병이 오지. 내 생각도 언니하고 같아요. 작은 오빠도 나가고 너도 독립해. 너만 아니면 벌써 독립했거든. 그래도 사기는 안 되지. 저 집에 말하는 거 봐. 저 인정머리 없는 년. 힘든 일을 잘 참고 견디면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도 고생 끝에 낙이 온 적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엔 시험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좀 잘 나왔을 때? 케미쌤은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긴 군대 생활이 끝났을 때가 제 인생 최고의 고생 끝에 온 낙이었어요. 우리 우빈이는요? 제가 원래 술을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꾸준한 노력과 고생으로 잘 마시게 되었을 때요. 다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았네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우빈 씨 이 주제와 어울리는 고진감래주라는 거 알아요? 잘 알죠. 고진감래는 원래 사자성어인데요. 쓴 것을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인데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고진감래주는 첫맛은 되게 쓰지만 뒷맛은 아주 달달한 술입니다. 이야, 우리 우빈이 정말 술에 진심이시군요.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때마침 외국인 친구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다 같이 Come on! 시험 끝나고 파티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고진감래라는 코리안 칵테일을 먹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만들어 먹어보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오랜만입니다, 바텐더님. 제가 드디어 취업을 해서 오랜만에 한잔하러 왔습니다. 이야, 정말 축하해요. 제가 축하의 의미로 특별히 코리아 칵테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코리아 칵테일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원래부터 합격의 달콤함은 그대 안에 있었습니다. 이 콜라가 바로 그것이죠. 소주는 그동안의 눈물입니다. 이 맥주는 그동안의 노력입니다. 이 노력과 눈물이 만나 달콤함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대 합격의 건배. 이제 꽃길만 걷자. 감사합니다. 이 쓰디쓴 소주 뒤에 오는 콜라의 달콤함.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뭔지 온몸으로 느껴져요. 좋다. 한 잔 더! 자, 드디어 저희에게도 고생 끝에 엔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모두 고진감래를 잊지 말자고요.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들 See you next time!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하느라 힘든 저에게 어울리는 말 같아요. 어서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고진감래주를 마시면서 신나게 놀고 싶어요. 스트레스 고생 뒤에 얻는 교실은 정말 달콤하는 것 같아요. K-Wave Korean